지난 에피소드에 이어서 계속 논의를 증결하겠습니다. 그래서 인큐 카트 서브스크립션 얘가 하는 역할은 기존에 있던 그러니까 기존에 이미 여기 있잖아요. 이것도 하나 닫아보고 기존에 이미 이렇게 카트가 진행 중인 탭이 열려 있는 경우, 그러니까 이미 채널이 하나 구성이 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그죠? 그런 상황에서 내가 새로운 채널을 하나 더 만들고 싶다. 그러면 탭을 열어서 새로 모바일 폰이나 뭐 PC나 다른 컴퓨터로 뭐 접속을 한다거나 했을 때, 그때도 이전에 다른 기기에서 쓰고 있던 기존 기기에서 쓰고 있던 그 채널의 정보가 그대로 이렇게 연결되잖아요. 그죠? 연결되는데 이 연결될 때요 아이템에 서브스크립션을 한다는 거죠. 그 아이템에 왜 서브스크립션을 하느냐는 겁니다. 아이템에 서브스크립션 하는 이유. 그죠? 리전. 리전 투 서브스크라이브라 그럴까요? 아이템 in cart or to be in cart to add to cart 그럴까요? add or remove to cart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니까 이렇게 함으로 해서 특정 아이템을 추적할 수가 있는 거죠. 트래킹 합니다. to track current status라고 할까요? status of item. 첫 번째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이렇게 아이템의 current status라고 그러면은 뭐 재고 수준, inventory level라든가 혹은 뭐 재고가 제로인지 여부 등등입니다. 그죠? 이런 걸 추적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아이템의 재고 수준에 맞춰서 사용자 UI를 바꿔주겠다는 겁니다. to change user UI of each item. 무슨 말이냐니까 재고 수준에 따라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까만 테두리로 있는 게 있고, 그리고 이렇게 오렌지색 테두리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오렌지 까만. 지금은 여기는 없습니다만은 여기 밑에 있군요. 이렇게 아예 비활성화된 것도 있고요. 그죠? 세 종류가 있잖아요. 이렇게 세 종류의 UI를 재고 수준에 따라서 우리가 클라이언트의 브라우저에 표시할 방법을 찾아보자는 겁니다. 그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나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이템들, 카트에 들어가는 아이템들을 우리가 추적을 할수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 추적하기 위한 방법이 바로 서브스크라이브 하는 겁니다. 간단하죠? 그죠? 매우 매우 간단합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첫째, 인큐 해서 기존에 있는 카트, 다른 탭에서 이미 진행 중인 카트 글의 내용을 이렇게 그대로 리플레이 하는 겁니다. 리플레이 하는 거고. 그리고 새로이 이제 카트에 새로이 아이템을 담을 때, 그죠? 아이템을 담을 때 add 아이템 호출하고, 이미 있는 아이템을 삭제할 때 remove 아이템을 호출하도록 구성했습니다. 간단하죠? 그죠? 그래서 add 혹은 리무브에 따라서 우리는 뭘 하느냐니까 서브스크라이브, 언서브스크라이브 이벤트를 호출하고, 이 이벤트에 따라서 핸드림프 해가지고 피닉스 팝섭 서브스크라이브 하거나 언서브스크라이브 해서 아이템 아웃 아이디 이렇게 구성하는 겁니다. 그죠? 그럼 결과적으로 뭐가 만들어지나요? 아이템 아웃 아이템 아이디라고 하는 토픽을 구성할 수가 있죠, 우리가. 그죠? 그게 여기 있는 이 코드들입니다. 그래서 Subscribe 호출했죠. Subscribe 호출하니까 HandleInfo Subscribe에서 PhoenixPopSub Subscribe에서 이렇게 ItemOutID 그죠? 그러니까 토픽에 우리가 Subscribe 했는데 이 ItemOut ItemID라고 하는 이 토픽에 대응하는 별도의 채널은 없어요. 그죠? Product는 별도의 채널이 있고 쇼핑칼도도 별도의 채널이 있잖아요. 그런데 얘는 채널 없이 그냥 토픽만 우리가 만든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피닉스가 정말 엄청나게 강력한 도구입니다. 엄청나게 강력하죠. 이 도구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지금 우리 이번 섹션 요한 서너 페이지 분량이 밖에 안 돼요. 이 서너 페이지 분량으로 방금 이전 에피소드에서 말씀드렸던 우리나라 전체의 어떤 시장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기술적 토대를 마련할 수가 있어요. 정말 엄청난 거죠. 자, 그래서 얘가 왜 이렇게 됐나요? 자, 이렇게 됐고. 자, 그래서 나중에 이런 이벤트가 발생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은 그 핸들 인포 아이템 아웃 아이디, 그죠? 이 아이템 아웃 아이디라고 하는 이 토픽을 서브스크라이브 한 모든 채널들, 그죠? 모든 채널들은 쇼핑 카트 채널들이겠죠? 쇼핑 카트 채널들에게 이 정보가 전송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만약에 만약에 어느 한 그래서 이게 다 써보면 되겠네요. 또 다 보셨을 테니까 지우고 if one tap 채널입니다. 채널이 subscribe라 그럴까요? to an a new item. 새로운 아이템에 subscribe를 한다면은 그죠? 요 subscribe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add to this cart입니다. 칼트에다 올린다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then all other channels 마찬가지 얘도 뭐 탭이라든가 혹은 디바이스라든가 뭐 등등입니다. 뭐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데스크탑이나 뭐 등등등등 또 어떻게 하는가? Also subscribe like the same icon.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요 구성이 된 겁니다. Join, Add, Remove, Handle Info, Topic 하고 다음에 Handle Info에서 이것 바뀌면은 쇼핑카드 채널이 몽땅 다 업데이트가 되도록 구성되죠. 요 로직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바로 쇼핑카드 채널 여기에 그 로직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죠? 이게 다냐? 하면 아니라는 거죠. 아직도 두 가지가 더 남았어요. 이어지는 에피소드에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